안녕하세요. 레플리카룸TV의 훈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드릴 제품은 레전드 8 프로 터프 제품이고요. 사실상 레전드 제품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전 제품과는 뭐 완전 다르죠. 디자인 컨셉상도 매우 다르고 뭐 기능도 매우 다릅니다. 그래도 단 한 가지 좀 이전 작품보다 나아졌다고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일 자체가 되게 편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은 전 이 제품을 265 사이즈로 착화를 해봤고요. 양말은 트루삭스를 신었고 뭐 다른 일반 스포츠 양말을 신고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거를 실착해서 리뷰를 할 생각은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. 제품을 신어봤을 때 일단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어느 부분적인 뭐 한계라든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신어보고 이런 착화 리뷰를 보시고 나서 뭐 또 다른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이나 실측한 그런 뭐 리뷰하신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보신 다른 분들 거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일단 전작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가피 부분에 대해서 핀 메시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축구화에 재봉을 해서 가죽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틀을 잡아주고 발모양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스티칭이 아니면 이제 핀 메시의 이전자에 그런 뼈대가 아예 없어졌죠. 그래서 이런 데스포르치 축구화를 보시면 재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모양의 틀을 잡아서 덧대거나 아니면 기존의 틀을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진 축구화고요. 가피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전 작품보다 분명히 편하게 느껴지실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일단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처음에 신었을 때 가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제로 좀 바깥에서 만져봤을 때는 부드럽습니다. 근데 사실 엘리트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TN4-8의 캥거루 그런 가죽보다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바깥에 아무리 프리미엄 소가죽을 썼다고 하지만 캥거루 가죽의 부드러움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안쪽에 그 마감재 처리를 제가 봤을 때 나일론의 좀 거친 부분으로 했어요, 소재를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패딩 자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실제로 착화하면서 때 밖에 있는 가피까지 좀 느껴지는 게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완전 뭐 부드러운 축구화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전작에 비해서 이제 통 자체가 분리가 됐죠. 근데 이전에 세븐 같은 거 제가 알기로 일체형의 그런 통으로 알고 있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일체형 통보다 최근에 이제 들어 생각되는 부분이 일체형 통보다는 이렇게 통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발 모양에 맞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뭐 시스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텅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신어 팔 텅 같은 경우 에잇 같은 경우 텅 자체가 인조폐역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좀 바깥에 보면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? 물론 이 안에도 패딩이 되어 있고 안쪽에 부드러운 안감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자체의 좀 딱딱한 인조폐역 자체의 느낌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착화했을 때 약간 틱틱거리는 딱딱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또 안쪽, 이 텅의 안쪽에는 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검은색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신었을 때 발에 대한 압박감이 한 3-4분 정도는 있더라고요. 근데 한 5분, 10분 정도에 있었을 때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 압박감이 좀 줄어들어서 제 생각에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면 압박감은 충분히 해소되지만 뭐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 압박감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 밴드를 잘라내고 신어야 압박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게 8 제품에서는 그러니까 레전드 TN4-8 제품에서는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렸듯이 이제 핏 메쉬 터널인가? 아 플라이 핏 뭐 터널인가?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. 그 터널 부분에서 이렇게 발등을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라는 부분이 축소돼서 쓰인 것 같은데 필요한지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. 굳이?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 이 제품에서
이 뒤쪽 부분도 이전과 달라진 거는 이제 플라이 니트 소재가 여 뒤쪽을 쓰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소재가 아예 없고요. 가죽 자체가 인조피혁이고 특징이라면 마누 뒤꿈치 쪽이 스웨이드 소재로 써 있어서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, 그리고 이 안쪽에 발목 부분에서 패딩이 처리가 돼서 실제로 신었을 때 발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밀착감 자체는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 복숭아뼈 이쪽에 저는 이 바깥쪽 부분에 발목 부분이 잘 맞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저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발목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 그대로 꽤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인솔이에요. 그래서 좀 만져보시면 처음엔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마도 EVA폼, 에바폼 소재가 쓰이는 그냥 일반적인 쿠셔닝의 그런 인솔인 것 같고요. 이 쿠셔닝 또 안쪽으로 해서 그 본드가 발라져서 이 밑에 그 신발에 안에 있는 이제 플레이트, 미드솔 그 부분 이제 종이로 보통 해놓거든요. 그 부분하고 같이 달라붙어 있어서 혹시 떼지나고 살짝 떼봤는데 떼지는 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또 뗄 때는 혹시라도 뭐 조심해서 떼셔야 될 것 같고. 아웃솔 부분은 뭐 완전히 모양이 또 달라졌죠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작 제품이 동글했다면 지금 블러드 타입의 이런 아웃솔이 됐고,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조잔디에서는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웃솔의 구조고요. 단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긴 인조잔디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라면 그런 인조잔디에 좀 미끄러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 이 터프화를 신을 때 조금 자제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신고 나서 걸었을 때는 크게 아주 불편한 점이 없어요. 일단은 아웃솔이 앞에 조금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축구를 뭐 공을 컨트롤 한다거나 지면에 대해서 이동할 때마다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고요. 가장 큰 점이라면 이번 작에서 달라진 게 이 중족부 부분이 6cm예요.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이키 마이스터 이제 뭐지? 뭐냐 이게 마지스타 그죠 프로시모 제품 인도어인데 금마로 신었던 거 이게 5cm 거든요 실제로 중족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신발에 대한 지면에 대한 발에 대한 면적이 커지니까 발 자체가 되게 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작을 신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편하네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사이즈가 안 맞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도 모르는데 아마 그런 걱정 좀 덜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모양이 이렇게 다르죠.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봐도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족 부분자의 컬러가 다른 부분은 소재가 좀 두껍게 경도라는 이런 게 좀 다르게 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쓰인 것 같고, 뭐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런 제가 설명해드린 TM4A 제품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쓰인 것 같아요. 잠깐 중창의 소재를 빼먹었네. 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나론 소재에서 일반 이것도 제가 뭐 보니까 EVA폼, 에바폼으로 바뀌어서 뭐 충격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완화 소재가 조금 바뀌었죠. 근데 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충격 소재, 이 정도의 소재가 쓰였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지면에 닿거나 사실 뛰거나 충격에 이런 부분에 더 많기보다는 뭐 그런 거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게 저는 터프하고 터프한 신고 플레이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웃솔 형태의 축구화를 신었을 때 뭐 그리 높지도 않고 지면에 대한 제어력도 괜찮고 해서 뭐 나쁘지 않은 착한 자체를 보여주더라고요. 무엇보다도 이런 지금 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또 말하자면 이 가피에 대한 다이아몬드 텍스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큰 장점이나 특장점이 나이키에서 디자인을 의도한 바와 다르게
저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, 큰 기능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적인 외관적인 요소 빼고는 이거는 볼게 없어요. 단호하게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. 뭐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65를 신었지만, 앞에 이제 이 쉐이프 부분 자체가 여기가 좀 모양이 길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. 이게 제가 저는 지금 사이즈 선택을 편하게 해서 65 신어서 이런 상태인 거고, 60을 신어도 신을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 발가락이 길어서 이렇게 발가락 오므러들면서 좀 발이 이렇게 안에 모이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. 왜냐면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축구화 자체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게 신지 않습니다. 이건 저의 트라우마예요. 그렇게 신고 발에 압박감을 주면 뭐 이게 부상이 당할 것 같은 그런 뭐 심적에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네요.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런 것 때문에 260원 사이즈 편하게 신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즈대로 한번 위아래로 신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온 8 제품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제품만을 총 놓고 하면 뭐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TF4라는 제품에서 예전에 들어왔던 나이키의 TM4는 편해! 라는 그런 평판을 자체를 다시 가져온 나이키 축구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 빼고는 특별한 장점을 사실 못 느끼겠어요. 그래서 뭐더 이상의 말할 건 없지만, 진짜, 최근에 들어서 나이키 축구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그리고 이 제품에 하고, 새로 나온 8 제품에, A 제품, 엘리트 그 FG를 비교해보면서 이 프로 제품하고 좀 느낀 게 있다면, 예전에 프로시모란 제품이, 이제 같은 등급 엘리트 모델의 그런 가피를 그대로 가지고 아웃솔만 바뀌어가 제품이 나왔었죠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. 왜냐면 제 생각에 이번 A 자체가, 발 자체가 좀 뭐랄까, 너무 여러 가지를 덕지덕지 붙여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, 가죽 자체의 세공 캥거루 가죽이 되게 얇게 됐고, 이런 형태로 터프가 똑같이 나왔으면, 실제 매장에서는 아마 되게 판매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이 프로 제품보다 오히려 높은 소비자의 만족감을 가지고, 왜냐면 나이키에서 그렇게 가죽을 얇게 그리고 부드럽게 세공하게 느껴질 만하게 TM4를 만들어 적이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최근에 잘 나온 제품이긴 해서 좀 이제 한마디로 터프와의 고급화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그런 건 처치치고, 일단 이 프로 제품으로 봤을 때 저의 평가는 사실 박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, 가피를 신었을 때 불편한 건 없어요. 그렇다고 제 발모양에 딱 맞거나 이게 뭐 다른 수준의 피팅감을 완벽하게 더 주는 제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. 일단은 발목 부분이 잘 잡아주지만 제발 이런 복숭아뼈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딱딱 걸려서 안 맞고, 일단은 턱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게. 그 부분에서 실제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호의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제가 했던 리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에이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축구화가 가성비라는 측면에서,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신발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.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다른 여러 브랜드의 여러 축구화에 비교했을 때 추천할 만한 제품이냐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? 데스포르츠라는 제품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썼더라도 이것보다는 더싼 가격이었고요. 저한테는 데스포르츠의 이 디자인이나 뭐 소재 부드러움이라든지 충분히 만족할 만하기 때문에 이 TM4 쪽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서 가성비란 측면에서는 막 뛰어난 축구화는 아니에요. 근데 나이키 자체 내에서 그 사일로 내에서 이 TM4로 보고 있으면, 그러니까 편하고 가죽이 어느 정도는 뭐발 사이즈 자체가 이번에는 이제 중족부의 아웃솔에 이런 중족부도 여유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매장 신어가서 그냥 매장에 파는 사람도 그렇고 이 축구화를 신어봤을 때 불편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.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대로 발에 완전 타이트하게 딱 맞아 딱 밀착감을 줄수 있는 요소도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망설여지는 부분이고요.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기에는.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붙이자면
이 축구화는 나이키 스우시를 사실상 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평범한 축구화입니다. 그래서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, 그러니까 나이키 로고가 없는 이 TM4 프로 제품을 생각하면 뭐 다른 제품이나 만약에 떼놓고 착화를 했다면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저한테는 박한 평가라고 지금 리뷰를 보시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볼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좀 부드럽거나 생각보다 아니면 좀 편한 터프화를 못 찾으셨다면 충분히 착용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나온 나이키 제가 이전에 리뷰한 팬텀 비전이라든지 뭐 아직 신진 않았지만 뭐 머큐리 엘리트 이런 터프화의 그런 다른 터프화들보다는 당연 이 제품이 더 인기가 있을 거고 편할 거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나이키 터프화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 리뷰를 보시고 꼭 착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뭐 지금까지 저희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